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영표나 박지성, 이천수 등 많은 축구 선배들이 박주호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문체부 조사에서 축협의 잘못이 낱낱이 까발려졌는데 갑작스럽게 김판곤이 끼어들면서 이상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80년대부터 축협에 있었던 사람 아니랄까봐 축협과 홍명보의 편을 들고 나서서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팬들은 김판곤이 당장 울산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저런 사람은 축구계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분노할 지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모든 국민이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홍명보에게 물러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축협과 홍명보 편을 들다니요. 파리올림픽 탈락해서 못 나갔을 때는 한마디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스스로 논란을 일으키는 걸까요? 한 익명의 관계자는 예전부터 김판곤이 벤투 때 영웅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정몽규 그룹 안에 있으며 홍명보와 결국 한통속이니 절대로 믿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김판곤이 축협을 욕해도 지금 자신의 자리가 뺏겨서 욕하는 거지 절대 이들의 축구 카르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판곤 울산 감독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 누가 봐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발언이었죠. 김판곤은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 자신들이 더 검증하려 했던 것은 벤투가 중국이나 브라질, 그리스에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완전히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감독을 예로 들고는 만나달라고 부탁했다고 하고 자신이 준비한 비디오를 보여줬으며 지구 끝에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뭔 소린가 싶겠지만 결국 면접을 패스한 홍명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한 말입니다. 김판곤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으로 벤투 감독을 선임한 인물이니 과거 경험을 털어놓은 것이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김판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감독 선임은 일반 회사의 채용 과정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김판곤 말대로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당신이 어떤 지도자인지 입증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고 PPT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최고 레벨 감독이 할 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김판곤의 말이 공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건 김판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제가 틀렸기 때문인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홍명보는 최고 레벨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감독이라면 김판곤의 말대로 어떠한 절차 없이 바로 선임할 수 있겠지만 홍명보는 그럴 자격이 없는 최고의 감독은커녕 평범한 감독조차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 축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레벨 지도자를 엎드려 절하며 모셔왔다면 절차가 잘못됐느니 왜 면접을 안 받느니 이런 특혜 논란이 빚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손뼉치고 어떻게 이런 감독님을 모셔왔냐면서 축협에 대한 찬양과 찬사가 이어졌겠죠. 그런데 최고 레벨 감독이 아닌 지도자를 최고 레벨 감독인 양 모셔왔으니 축구 팬과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홍명보가 왜 최고 레벨 지도자인가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딱 그 꼴인 것 같습니다. 홍명보가 국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빈자리를 채운 게 김판곤이었는데요. 김판곤의 부임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데 그는 울산 구단 역사상 최초로 울산 선수 출신 정식 감독이 되었는데요. 이것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홍명보 감독의 후임으로 왔다는 것이죠. 홍명보가 떠난 그 공백을 메우러 온 것인데 울산 구단 관계자는 감독 공백 장기화를 우려해 재빠르게 사령탑 선임 과정에 나섰고 약 2주의 시간 끝에 김판곤 감독을 선임했다고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김판곤은 공정과 절차, 투명의 아이콘으로 통했죠. 원래 축협은 축구 행정을 하는 곳이고 행정은 직감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때로는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참패로 신태용 감독이 물러났고 축구협회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헤매던 2018년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이가 바로 김판곤이었는데 그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장이라는 긴 직함을 달고 나타나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김판곤이 만든 체계적인 시스템의 핵심은 투명성과 전문성이었는데요. 먼저 감독 선임 과정을 완전히 공개했고 후보자 선정부터 인터뷰, 최종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감독 선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팬들은 김판곤의 능력을 여러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우선 벤투 감독 선임은 그 대표적 예로 당시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지만 벤투는 한국 축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김판곤이 한국 축구 행정 시스템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프로세스의 중요성으로 감독 선임 등 모든 면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는 개인의 주관이나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명보가 그 시스템을 전부 망쳐버렸고 홍명보가 떠난 자리에 김판곤이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난 것인데요. 벌써부터 뭔가 구린 냄새가 솔솔 나지 않나요? 사실 김판곤과 홍명보는 예전부터 친분을 넘어선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2017년 홍명보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는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감독님이 적격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김판곤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당시 홍콩 축구협회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김판곤에게 홍명보는 한국행을 제안했는데요. 서로 특별한 인연도 없었지만 홍명보는 김판곤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홍명보는 축구협회의 황태자로 불리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웃사이더 김판곤을 영입한 것이니 이는 축구협회의 오랜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김판곤 본인도 서로 간에 연이 전혀 없는데 도대체 왜 본인을 추천했는지 놀랐다고 회상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김판곤은 홍콩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홍콩 축구협회 전반적인 큰 역할을 맡으면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김판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 축구는 새로운 인물을 찾은 것이죠. 그는 축구협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었고 각종 대표팀의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됐으니 홍명보의 안목이 통했다 할 수 있는데요. 홍명보와 김판곤의 이러한 협력은 한국 축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축구협회는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홍명보가 전무이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비주류 인사가 선임되기 힘든 구조였으나 다름 아닌 축협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홍명보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주류 인사 섭외가 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홍명보가 축협 전무이사직에서 내려오고 울산 현대 감독으로 가면서 김판곤도 손발이 하나씩 잘리기 시작했고 구축한 시스템이 무너져갔는데요. 결국 축협에 질린 김판곤이 한국을 떠난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토록 질려서 떠났을 그가 이제 다시 K리그로 돌아오니 이상한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떤 골을 더 보고 싶어서? 결국 작심발언이랍시고 언론에다가 자신을 발굴하고 힘이 되어준 홍명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에다가 왜 선임된 감독에 면박을 주냐며 정치하시는 분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홍명보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지적했죠. 심지어 감독이 집중해야 할 때라며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도 모자라 월드컵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월드컵을 인질로 삼아 잘못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김판곤은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리가요. 축구 팬들은 단순히 홍명보 감독이 PPT 등 자잘한 절차를 생략한 부분에 있어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이라는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를 가장 공정하게 뽑는 것이 협회의 의무이고 사명이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애당초 대표팀 감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이미 1무2패로 성적 실패를 겪기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감독 선임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후보군이었는데요. 여기에 거스 포엣, 다비트 바그너 감독 등의 후보군이 홍명보 감독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절박한 커리어였나요? 전혀 아닌 정반대였죠. 오히려 홍명보보다 커리어가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감독들도 연봉을 조율하고 면담 날짜를 잡고 PPT를 제시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해외 감독 후보군들은 공정한 선임 절차를 위해 자신을 어필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실제로 광주 이정효 감독은 일 벌리는 건 윗분들이 하고 수습은 아랫사람이 한다며 축구협회에서 벌어진 일이 그렇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월드컵을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월드컵을 나가서 뭐하냐며 쇄신을 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은 그 다음이 월드컵이라고. 월드컵을 이번만 나가고 다음에 안 나갈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모든 이들에게 사이다를 한 잔씩 마시게 해주는 통쾌함을 줬는데요. 같은 감독이지만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공정하고 넓고 객관적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협회의 운영 방향성부터 눈앞에 닥친 문제만 치우면 끝인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까지 모두 누적되어 지금처럼 병들고 썩어빠진 한국 축구가 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을 때입니다. 김판곤 감독의 홍명보 옹호와 이정효 감독의 촌철살인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